지난번에 국민의힘 하역되고 제가 그날 저녁에쯤에 비가 와가지고 약을 줘야 되는데 이 아이들 물을 흠뻑 주고 갔어요. 정말 반은 모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역되고 나면 목대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이 바로 물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날 아휴 너무 굶어서 죽느니 말라 죽느니 배부르게 먹어라 하고 그 생각으로 제가 아이들을 물을 흠뻑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요 아이들 사실 제가 이틀이 지났잖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사무실에서 땡땡이를 치고 킥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역시 다육이는 참 강한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훅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얘네들 생명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빵실해진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슈가베이비 정리를 하면서 얘네들이 막 무너지고 또 수영이 망가지고 이랬었거든요. 정말 입장이 달라붙어가지고 너무 미웠었는데 오히려 제가 그날 물을 주고 갔는데 아이들이 물을 제대로 다 받아 먹었어요. 오히려 통통해졌더라고요. 혹시라도 물을 제가 주고 가서 내려앉지는 않았을까, 물르지는 않았을까 하고 걱정이 돼서 나온 건데, 오히려 예쁘게 아이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습니다. 물론 물을 먹었기 때문에 색감은 많이 빠졌어요. 색감은 빠졌는데 아이들이 땡실땡실해지고 있죠. 크림티 같은 경우에도 색깔은 빠졌지만 아이들 입장이 동그랗게 땡실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이 중에 입장이 얇고 짧고 이렇게 마디가 좀 짧은 아이들, 또 입장이 이렇게 턱시판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사실 살찌기가 되게 힘든데 오히려 물을 주고 갔더니 이렇게 빵실하게 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아이는 로살로아인데 얘가 이렇게 많이 빵떡이 돼 있어요. 많이 자라고 그 대신에 물은 많이 뺐고요. 블랙사바스 같은 경우, 프리즘 같은 경우도 아주 살이 이쁘게 올랐습니다. 핑크로즈 같은 경우에도 색감은 빠졌지만 예쁘게 똥실똥실해지고 있고요. 지금 요 아이들도 이렇게 색감을 내고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이 정말 새록새록합니다. 그렇게 키웠어도 참 궁금해요. 유아이 같은 경우에는 치아 철아였는데 치아 철아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군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치아를 키우다 보면 치아 군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유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아이가 그렇게 속을 새기더니 자리를 조금씩 잡아가는지 살이 찌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입장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통통해지고 살이 찌고 있어요. 이 아이 펄베리 파녀브레리라고 하죠. 이 아이도 아주 동글동글하게 예뻐지고 있고요. 이 아이는 라우렌시스 1두였는데 밭에서 제가 키우다가 이 아이가 목대에 아기들이 생산 중이어가지고 제가 화분에 옮겼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아이들이 이제 다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 에케문스톤인데 참 이쁜 색감에 이쁜 수영을 갖고 있죠. 매두에서 이렇게 모두 군생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사비아나 로즈 같은 경우에도 군생이 무너져서 밭에다가 얘를 던져서 심어서 키우다가 너무 이뻐가지고 군에 이렇게 안착시켰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점점점 이렇게 이뻐지면서 여름인데도 색감을 잃지 않고 있네요. 한때는 정말 미인 유행일 때 정말 인기 좋았던 오비리데죠. 요즘 오비리데를 많이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오비리데가 세 아이가 있는데 다 대품이에요. 이 아이가 물들면 정말 주황빛으로 굉장히 예쁘게 물드는 아이랍니다.
유아인은 궁기인데, 궁기도 여름에 굉장히 약해가지고 다들 까다롭게 생각하는 아이인데, 유아이도 지금까지는 잘 자라고 있고요. 색감은 조금 빠졌지만 자구를 많이 달고 이뻐지고 있습니다. 요 수염 같은 경우도 군생에서 잘라진 애를 심어가지고 밭에서 키우다가 이렇게 분에 안착시켰는데요. 이렇게 많이 자라서 시퍼러 둥둥하지만 지금은 이제부터는 예뻐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아인은 파랑새요. 파랑새도 얘가 한몸 자연이에요. 근데 조금 치마를 입는 것 같아서 요 자리가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여서 자리에도 옮겨놨습니다. 유아인은 두 아이는 벤바디스예요. 벤바디스가 묵기는 했는데 아직 색감까지는 올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동글동글한 게 살찌고 예뻐지는 것 같아요. 가을 되면 굉장히 예뻐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새 아이는 화분이 세트죠. 백광분인데요. 이렇게 화분이 아, 네 아이구나. 네 아이가 이렇게 세트 화분에 있습니다. 아이시 그린이고요. 그리고 모닝뷰. 그리고 얘는 수연이에요. 얘는 지금 거의 10년 된 아이인 것 같아요. 외두가 자구를 생산해서 그 자구가 또 자구를 낳고 있는 그런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이름이 포르테라는 아이인데 보라 색깔로 물드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렇게 저도 처음 키우는 아이여서 오래됐긴 했는데 요 아이 하나밖에 키우지를 않고 있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샴페인이요. 샴페인인데 이렇게 수영이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 특이하게 외두 목대에서 밑에서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직까지 아이들이 모습은 많이 줄어들고는 있는데 살이 살은 쪘는데 물은 들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요 아이가 아까 보여드린 수연의 자구의 자구들입니다. 자구의 자구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고요. 위에는 멀로 3두. 이 화분도 옛날에 유행이었던 화분이죠. 이렇게 삼형제라고 해야 되나요? 키높이가 조금씩 다른 삼형제예요. 나나 오꾸미니, 벤트라쨈, 라탐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이시 그린하고 아이시 멀로 그리고요. 물은 빠졌지만 동글동글 예쁜 크림티. 그리고 아르제, 시퍼러둥둥 아르제입니다. 요 아이가 옛날 이미인이에요. 이미인 금인데 지금 금기가 다 어디 갔는지 굉장히 오래된 아이인데 요 아이가 금기가 다 사라졌어요. 여기는 지금 파랑새들이 있습니다. 파랑새들이 목대만 길쭉하니 있어가지고 햇빛 많이 드는 자리로 옮겨줬어요. 얼굴은 줄어들었는데 목대는 길쭉하고요. 자구도 생산을 안 하고 얘네들은 그냥 홀로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 같아요. 여기 가상자리로는 피치스 크림, 또 청키, 롤리폴리 요런 아이들이 렉서스, 롤리폴리 요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다이 한 다이에서 앞쪽 아이들을 보여드렸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일부를 끊고요. 다음에 뒤편의 아이들을 또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무더운 삼복더위예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로마 여러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